아실 시브레. 아씨, 시브레 왔습니다, 형님. 아니, 아씨. 시브레 왔느냐. 마당을 거닐 잡구나. 알겠습니다요. 나한테 사랑. 중고차 구매 불안하십니까? 이제 안심하세요. 하진성 중고차에서는 시운전부터 하부 리프팅 점검까지 워런티는 최대 1년 2만 키로까지 보증해드립니다. 중고차는 하진성. 오빠 롯말이 멋있냐? 진짜 오늘 한껏 꾸며버렸다. 보통 다 멋있게 꾸미지 않아? 아니 멋있잖아 뭔가. 이 색깔 같은 거에다가. 이게 뭐야? 이거 봐봐. 이거 진짜 머스트 해본 느낌이야. 이거 진짜 차박 바로 감성이야. 이거 봐 형님들. 돗자리 안에 옛날 감성. 여기 털도 달렸잖아 여기. 형님들 여기 어디냐면 김천인데 여기서 지금 그 레옹이랑 결혼 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차려입고 오늘 교양을 싸는 감성으로 도시락 까쳐먹고 판치기도 한 번씩 하고. 아니 멋있는 거 입고 나와야지 왜 이런 걸 입었냐고. 아니 지금 내가 이게 때깔이 딱 좋잖아.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완전히 그 양반 가문 딱 나오는 거라고. 아 이게 뭐야 완전 털 날린 거제 같아. 아 이거 진짜 레옹아 결혼기념일 감성인데 뭐 기생복 같은 걸 입었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한 박자 띄워볼까요? 한 박자 쉬고 아 두 박자 쉬고 아 세 박자 술상을 데려가거라. 아니 결혼기념일에 이러는 거 맞아? 아니 얼마나 기가 막혀. 우리 같은 결혼기념일 어딨어. 누가 이렇게 보내 결혼기념일을. 아니 결혼기념일은 그냥 좋은데 데리고 간다면서. 여기 김천 얼마나 좋아 여기 자세가. 그래 아니 좋긴 좋은데 이게 뭐냐고 도대체. 자 형님들 제가 여기 김천에 온 이유는 여기 레옹이가 나는 자연인이다 감성이에요. 맨날 집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보는데 제가 진짜 자연에 데리고 와버렸죠. 여기서 완전히 그냥 캠핑하고 다 할 겁니다. 아씨 제가 과거 급제해가지고 완전히 호강시켜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결혼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무슨 소리냐 누가 봐도 거지 같구만. 거지라뇨. 상거지입니다. 개거지예요. 야 레옹아 잘한다. 그 이멀전시 한번 해줘 엄마. 이멀전시 킥드메 킥드럼 베이스 킥드럼 베이스. 야 사랑합니다 그만해. 안녕. 나도 창피한가 어딜 도망가. 레옹아 저거 봐. 와 치영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건 제 인생에 있어서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채영이 그 룩빈관 첫 빵댕이 흔드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녀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돼서 가장이 되고 심오한 렁신나간 새끼가 될 때까지 그녀의 내조가 정말 다고 생각합니다. 제 남편 본명은 성은 씨, 이름은 불혜예요. 저희 시브레 오빠 결혼기념일이라고 저를 너무 좋은 곳을 데리고 와줬는데 반짝거리는 거 뭐 하나 주지 않을까 지금 조금 기대돼요. 오빠 나 좀 봐봐라. 형님들 아직도 레옹이 저래요. 제가 좀만 기분 맞춰주고 올게요. 에? 레옹아 잡히면 뒤진다 너. 오늘 진짜 골로 간다. 골룸 일로 와라. 어머 일로 와. 자 형님들 방금 전 그 계속 관광객분들께서 여기 퍼레이드 뭐 이렇게 뭐 하는 그런 진짜 직원인 줄 아셨나 봐요. 계속 말을 거셔가지고. 아니 자꾸 저희한테 귀를 현지 느낌 물어보셔가지고요. 현지 감성에 네, 충만했나 봅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어때? 아니 오빠 그 복장에 그 대사는 아니야. 무슨 소리야? 지금 완전히 그냥 검객 감성인데. 대가리! 앞차기! 배축! 레옹아 널 지킬 거야! 호신수 뭔가 그 맞다의 감성 들어와줘 빨리! 아니 2단 앞차기! 나를 지키는데 왜 맞다를 나랑 깨냐고! 아니 연습 잘해야지 맹수랑 싸워야 된다고! 레옹아 응? 손을 좀 줘봐라! 우리가 감성 있게 결혼 기념일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의미 있게 앞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후원을 하나씩 좀 빌어보는 거야. 어때? 그래. 형님들 레옹이랑 저랑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기도를 했고요. 형님들도 오래오래 짜세 깸성 뒤지게 사셔야 됩니다. 오빠가 소원 빌자고 했는데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여기 앞에 있는 집이 맛집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아니 오빠가 이렇게 좋은 곳도 결혼기념일이라고 저를 데려와줬는데 선물 준다고 막 기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살다밖에 별 일이 다 있잖아요. 아니 무슨 일이에요 진짜. 아씨 왔느냐. 아이고 맨날 왜 이렇게 흔들고 계세요. GTA 같습니다요.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면 산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산! 부먹 찍먹 하나 둘 셋 찍먹 부먹. 너무 잘 맞는다. 너무 잘 맞네. 우리 우정 forever.
아씨, 빨리 가셔야 됩니다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요. 호랑이 나오면 나 저녁 되면. 나 형님들 마진성입니다. 아, 레옹이랑 오늘 완전히 그냥 결혼 기념일 파티 제대로 즐기고 있는데 럼심 먹고 나서 제가 잠깐 여기 들렀거든요. 형님 보여드릴게요. 에이, 요즘 누가 뭐 이렇게 명품백 선물 막 식상하지 않습니까? 에? 저 마진성 여기 괜히 왔겠어요? 자, 형님들 레옹이 기다립니다. 진짜 빨리 따라오세요. 까오다 쉽게. 야, 이거 또 레옹이 완전히 그냥 뻑 가는 건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진짜 레옹아 이거 봐 이거. 어? 이게 뭔지 알아 이거 진짜? 어? 색깔 진짜 영롱하지? 빨간색 날간색. 어? 미니카 같아. 미니카 닮았어. 미니카는 무슨 미니카야. 그리고 그래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그 서스펜션이랑 이제 브레이크 뭐 캘리퍼 막 그런 거. 야, 색깔 어떤 게 예뻐? 빨리 정해봐. 색깔? 어. 레옹이를 위한 선물이야! 와우! 야, 브레이크랑 이거 서스 막 다 완벽하게 그냥 어? 로피러스의 오빠가 박아준다는 거지. 아, 왜 안 좋아? 이게 명품백 이상의 가치라고 지금 타는 차에 안 있잖아. 이거 어? 지금 결혼기념일 선물이라고 지금 아니지? 맞아 맞아. 뭐 꿈인지 생신지 모르네. 오피노스에다가 이런 거 해주는 남자가 어딨어. 어? 완벽하네. 형님들 진짜 기절하네요. 아. 기절. 에? 아니 이거 잠깐만 장난치지 말고 이거 아니 꺼봐 잠깐만. 아니 왜? 이게 왜 내 선물이야? 세팅해놨지. 오늘 어? 그날 줘야 선물은 제맛이지. 아니 그렇게 오래 안 걸려. 오늘 갖고 갈 수 있다니까. 오늘 탄다고. 사랑하는 아내와 맞이하는 첫 번째 결혼 기념일. 소중한 아내에게 브레이크 선물 어떠세요? 행복한 우리 집. 마음 선물은 원래 몰래 하는 거지. 내가 다음부터는 잘 맞춰.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오빠가 오빠한테 주는 선물이지. 이게 왜 내 선물이냐고. 이게 왜 결혼기념일 선물이야 이게. 아니 무슨 명품백보다 더 좋은 거 준다고 그렇게. 그건 진짜 맞아.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안전성으로도 그렇고 우리 삶에 훨씬 더 좋은 거야. 사랑받는 남편의 길 어렵지 않아요. 도전해보아요. 안녕하십니까. 저 카진성이 국민 여러분들 위해 이 자리에 섰어요. 휴대폰 살 때 여기 당을 모르면 큰 손해라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맞아요.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에 비밀 지원금을 놓칠 수 있거든요. 휴대폰 말고 더 없나요? 중요한 그 지원 혜택이 아직 몇 개 남았쇼. 약정 끝난 그 인터넷 정수기 내비두면 77만 원이 그냥 손해인겨. 혜택이 엄청난데 저도 받을 수 있나요? 와, 혁신적입니다 대표님. 아, 정당하게 맞자. 아, 정당.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해요. 레옹아 이거 그 네오테크 형님들이 로체 형이 결혼 선물 다 이렇게 해준 거야. 어? 오빠가 막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막 그렇게 돈 쓴 줄 알고 놀래가지고. 아유, 사장님 여기 빨간색으로 하나 박아주쇼. 우리 네오테크 과장님께서 설명 못되게 도전하게 해주신다. 아, 또 라피러세. 네.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벤트 준비한 거야. 아, 깜짝 놀랐죠. 네. 우선 그 최고의 승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 네오테크의 대표적인 제품 엔서 엘리라는 풀옵션. 아, 풀옵션 완풀. 네.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좀 쏘고 싶을 때 쏠 때 안정성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쏠 때 또 차가 갑자기 차 들어오면 잘 서야 되니까. 네, 이렇게 차는 잘 달리는 것보다 쓰는 게 중요하니까. 네, 이게 에보 6P라는 모델이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 출시한 가장 신상 따끈따끈한 가장 핫한 알강. 앞에는 6P 브레이크 들어가고 뒤에는 4P 브레이크 들어가서 예. 네. 그러니까 발만 딱 대면 바로 쓸 수 있다. 근데 어떻게 사장님 저의 그 노추한 차에 예. 귀한 제품이 라피러스를 무시하는 거예요? 디스크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특이점을 보면 이제 중간에 이렇게 베인이 두껍게 돼 있고 디스크 크기도 이제 380mm. 아. 네. 큰 디스크로. 새로 가야죠? 네, 그렇죠. 빨리 하러 가야죠. 아, 네. 아 지금 돼요? 어, 지금 바로 되죠. 아, 대박!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고고! 야, 형들, 레옹이가 겁도 없이 아이오닉 5N 네오 갬성으로 튜닝된 거 한번 갈긴데 소감이 어때? 지금 웃고 있는데. 어? 과장님, 시원하게 좀 돌려주십시오. 네. 아직 웃고 있네요, 형들, 진짜. 와, 쉽지 않지? 이게 드리프트란 거야. 오빠, 레오아, 오피로스 완성됐다잉? 오구, 내 새끼야.
봤어? 잘 봤고 나왔죠요. 역시 렐리퍼가 이런 식으로 날간색으로 돼 있어야지 잘 받았어. 레옹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중요한 게 있어. 전 세계에서도 그 결혼 기념일 때 이런 캘리퍼랑 브레이크를 선물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이 신상을 특히나 너무 축하해 진짜. 아니 어쨌든 그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니까 그거 좋은 거잖아. 매우 좋은 거지 그건. 진짜 끝판왕이지. 진짜 복 진짜? 받았다 진짜. 오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제 장난치지 말고 결혼 기념일 선물 줘. 없어. 이게 다야? 이거면 끝이지. 신상인데. 나 같은 남자가 어딨어. 진짜 캘리퍼 저거 브레이크 짱이라고. 아이고 사랑한다. 나밖에 없지. 나밖에 없네. 사랑한다. 일라뷰다. 일주일 난 파티다. 축하한다. 오래오래 잘자.